듣기만 해도 기분 좋게 나른해지는 해변가의 파도소리. 그러나 만약 이 파도소리를 뚫고 바다 깊숙한 곳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괴물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돌연변이 새우부터 소름 돋는 바다 괴물의 정체까지. 오늘은 파도를 타고 해변으로 떠밀려온 놀라운 실제 사건을 소개해 줄 테니 딱 집중! 파도를 타고 등장한 바닷속의 미스터리한 생명체. 그 첫 번째는 바로 거대한 바다 괴물 되시겠다. 이 기괴한 녀석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바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어부 아수룰씨. 경력 20년 차라는 베테랑 어부 아수룰씨는 평소처럼 바다로 나가려다가 그만 정체 모를 괴물을 목격해버리고 마는데, 축 늘어진 몸뚱아리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데다가 설상가상 더욱 섬뜩한 것은 기괴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그 알 수 없는 생김새. 그야말로 괴물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듯한 모습에 어부 아수룰씨는 다리가 후들거려 집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후 이 괴물에 대한 소문이 나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구경을 하게 되었고, 소문은 점점 더 퍼지더니 이내 신문기사 일면을 장식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은 수억 년 전 멸종된 메갈로돈이라는 썰부터 천년에 한 번 나타난다는 100m짜리 거대 오징어란 썰까지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지만, 녀석을 접수한 해양생물 전문가들이 자세하게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정체는 다름 아닌 끔찍하게 부패해버린 거대한 고래의 사체였다고. 이 녀석 같은 경우 고래 중에서도 특히 거대하다고 알려진 수염 고래 종류 중 하나였다는데, 고래 같은 경우 죽은 뒤 바닷물에 몸이 퉁퉁 불어버리면 안 그래도 거대한 몸이 더욱더 기괴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그만 이렇게 괴물 같은 비주얼로 변해버릴 때가 많단다. 원래 대부분의 고래들은 죽고 나면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해변가로 떠밀려온 고래 사체는 정말 희귀한 일이긴 하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괴물 취급받아버리다니, 진짜 서글픈 일이 아닐까 싶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건 썸네일의 메인 주인공, 남미 푸에르토리코 해변가에 등장한 거대 새우 사건 되시겠다. 새우란 보통 몸길이 5cm 정도에 한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가 매력적인 그런 생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에서는 성인 남자 넷이서 거대한 새우 한 마리를 들어올리는 장면이 포착. 영상을 본 사람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한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새우는 다른 새우들과 정말 100배는 차이가 날 정도로 컸던지라 이 영상을 본 사람들에 의해 당연히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데, 다만 저 믿지 못할 크기 때문인지 이 영상은 현재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는 진위 여부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라고. 나 산타 생각에는 안 그래도 신기한 생물이 많은 바닷속이니만큼 저런 거대 새우 한 마리쯤이야 당연히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는 워낙 가짜 자료가 많다 보니 저 새우 역시 가짜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사건은 이 거대 새우 못지않게 당황스러운 사건으로, 그건 바로 수백만 마리의 홍게가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을 습격한 사건.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건 이 홍게 녀석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한 번도 나타난 적 없었던 놀라운 희귀종이었다는 사실인데, 처음에 주민들은 이 개를 보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말았지만 그것도 잠시, 이 개 녀석들이 수백만 마리까지 폭증해버리자 단체로 초비상에 걸릴 수밖에 없었단다. 파랗기만 했던 캘리포니아 해변가를 새빨갛게 물들여버린 녀석들은 그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도무지 사라지지를 않아서 이내 캘리포니아에서는 공포의 상징으로 등극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해변가를 장악한 이 개자식들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얼마 후 시간이 지나자 강렬한 캘리포니아의 햇빛을 이기지 못하고 떼죽음을 당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 홍게들이 어째서 나타났던 것인지 그 진위를 조사해 보니 이유는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이었다고. 녀석들은 원래 미국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멕시코에서 살던 생물이었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류의 흐름이 달라지자 그만 거기에 휩쓸려 머나먼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떠내려오게 되었던 것. 영상으로 보면 이 작은 개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수백만 마리나 되는 녀석들이 단체로 떼죽음을 당하자 썩은 내가 반경 약 10km까지 퍼지는 수준이었고 이 때문에 주민들은 코가 썩어 문드러지는 줄 알았다고 하니 주민들에게 이 개들의 습격은 정말 공포스러운 기억으로 남았을 것 같다. 자, 그럼 드디어 오늘 영상 대망의 마지막 주인공, 마지막을 장식할 미스터리 사건은 바다에서 갑자기 레고가 튀어나온 사건 되시겠다. 심지어 이 레고는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평범한 레고와는 달리 크기가 사람 키만큼 거대해서 그만큼 큰 화제를 몰고 왔다는데 이 미스터리한 거대 레고는 2007년 영국 해변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2008년에는 네덜란드에서 2011년에는 일본에서 각각 발견되며 세상 사람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전 세계 모든 레고를 만드는 레고 회사에서조차 이런 거대한 레고 같은 건 전혀 만든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는 건데 레고 회사도 만든 적이 없는 기묘한 레고의 등장에 사람들의 혼란은 그저 커져만 갈 뿐이었다. 하지만 이 거대 레고의 진실은 곧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으니 알고 보니 녀석의 정체는 실제 레고가 아니라 한 예술가가 만들어낸 예술작품이었다는 소식이다. 이 레고를 만들어낸 주인공은 에고 레오나르도라는 예술가로 그의 예술적 특징은 바로 모든 작품에 레고가 등장한다는 것. 레오나르도는 자기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 그림 속 레고를 거대한 크기로 제작한 뒤 자기 전시회가 열리는 나라에 갈 때마다 몰래 해변가에 두고 왔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뭔가 황당한 마케팅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대 레고가 정말로 온 세계 언론을 뒤흔드는 데 성공한 걸 보면 홍보 효과 하나는 끝내주는 정말 신박한 마케팅이었던 건 분명하다. 나 산타는 원래 파도 속 미스터리라고 하면 편지가 된 유리병이 대표적으로 떠오르곤 했다.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나한테 편지가 오다니 이거 정말 미스터리하지만 한편으로는 낭만적이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젠 바다가 쓰레기 천지가 되는 바람에 파도를 타고 떠내려오는 건 사실 거의 다 쓰레기뿐이라고 한다. 어째 낭만이라는 건 갈수록 이렇게 파도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같다.